수빈이에요.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브이로그 영상을 또 찍게 되네요. 제가 오늘은 딴게 아니고 대구의 현대백화점을 갈 거예요. 기업들에서 나오는 좋은 제품들을 보여주는 행사, 그리고 그런 자리가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 영상 같은 개념인데, 사실 제가 외출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때까지 직업 특성상 계속 좀 집에서 많이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분 좋은 바람 맞으면서 살랑살랑거리는 옷 입고 바깥 바람 시원하게 한번 쐬보고 싶다. 이게 정말 저한테 너무 큰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소원도 이루는 것 같네요. 우선 이동을 해보실까요? 아, 드디어 출발하네요. 여기 갈 거예요. 간만에 쇼핑도 할수 있고, 뭔가 외출 나온 외출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되게 도착 전인데 기분이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스타일 인테리어 진짜 많아요. 와, 이거 그대로 사고 싶다. 리뷰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너무 예쁜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서울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했었어요. 네. 그때도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아, 진짜 이쁘다 이거. 아, 여기. 이거 네네네. 이거는 이건 9,500원이고, 이건 12,000원이고, 이건 16,900원이고, 이건 마키가이드 인테리어 조명이고요. 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핑크색이에요. 아, 그린. 그러면 회색으로 주세요. 이걸로 두 개 사는 사람들은 요거. 네, 그래요? 아, 살라고 했었는데. 그냥 사셔도 저희가 매트 두 장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선인장도 주세요. 선인장이요?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 보드. 저기에 보시면 마카펜으로 직접. 이것도 건전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글씨를 직접 쓰는 제품. 이거는 카드를 끼우는 제품. 가격도 진짜 괜찮다. 이것도 주실래요? 이거랑 선인장이랑 노란색 휴지통. 제 가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 이건 사야 돼요. 그러면 이걸 12만원 사면 테이블이. 네네네. 진짜요? 테이블 혹시 어떤 건가요? 테이블은 지금 현재 이제 와 있진 않고, 라이트 디자인들을 보시면, 히트하고는 테이블이라고 있거든요. 이 테이블 보시고, 괜찮으시거든요. 이거 오프라인에 파워스토어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처음에 하고 있어요. 가격도 되게 싼데. 이쁘다. 상품이 너무 여심 저격 아닌가요? 구매하셨어요? 아, 네. 아, 질러버렸어요. 아, 진짜? 네. 차 가져오셨어? 네, 가져왔어요. 아니,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제가 할까요? 네네. 오예! 인테리어 소품 사실. 네, 아, 이런, 와가지고 인테리어 소품 엄청 많대. 머리 올리니까 또 느낌이 너무 달라요. 아, 예, 네, 더워가지고. 네. 못 참겠더라고요. 네,
아, 네. 어? 나도 돼요? 아니, 아니, 나와도 되는데. 영상에서 항상 많이 출연하셔가지고. 아니, 뭐,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이런 거 나왔는데. 아니,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손님 옆에 있으면은 제가. 너무 큰 바위 얼굴이라. 아, 아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내 카메라 놔두고 갈 뻔해. 아니 너무 이쁜 거 많아요. 지금 감기 걸려. 아.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잘 어울릴까? 어? 어? 버튼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렇죠? 버튼이랑 어울리는데 맞죠? 대박. 아 이거 인형 뽑기에서 뽑았어요. 그치. 저희 매점 클러치 39,000원. 아, 아니, 너무 예쁘다. 네, 블링블링. 블링블링.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 그러네. 되게 시원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여름에. 지금부터 여름 내에 이렇게 물방울 같잖아요. 네. 시원한 물방울. 진짜 예쁘다, 이거. 사장님, 이거 저 하나 주실래요? 계산을.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만. 새거 드릴게요. 간만에 쇼핑도 하고 너무 좋네. 제가 지금 쇼핑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계산하죠, 여기서. 되게 미인이지? 아, 아이, 감사합니다. 현대 포인트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냥 바로 할게요. 네. 오늘 뭐 현대백화점에 뭐 선물 드리는 거 있어요? 괜찮아요. 챙겨드릴까요? 아, 영수증 안 주셔도 돼요. 네, 아, 주세요. 마세요. 여기 떠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아이,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언제 이런 말 실컷 들어볼까?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미인이구만. 너무 겸손하시지 않냐? 맞아요. 엄청난 미인이시고. 진짜 고맙습니다. 가시지 말고요. 좀 계셔요. 그래야 우리 집에 홍보가 좀 됩니다. 진짜 예쁘다. 꼭 가방 안녕하세요. 우와 장난 아니다. 제가 그림 그림으로 만든 그림 그려서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와.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테라피 아트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아 진짜 색깔 너무 예쁘다. 세트구나. 이런 걸 이제 제대로 와본 게 처음인데 자주 와보고 싶어졌어요. 너무 예쁜 거 많네. 지금 계속 이 노란색에 시선이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거 가격이 어떻게 하나요? 88,000원. 88,000원? 가죽도 엄청 좋아 보인다. 아, 플리마켓이 완전 다 내 스타일이다. 어? 김치가 고객님이 오셨다니까. 아, 너무 귀엽다. 이 불도 반짝반짝거리고. 네. 이거 제작도 되는 건가요? 네, 제작도 하고 있고요. 네. 원데이 클래스로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 수업은 현대백화점에서 50% 할인까지 하고 있어요. 한번 배우러 오세요. 아, 제가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갈까 하는데 근데 여기 오시면 너무 좋을걸요. 왜냐면 지금 네온 사인이 인기 많잖아요. 그리고 없어요. 영남권에서 제가 강사 유일해. 와, 대박. 네. 진짜 잘 보시고. 네. 이거 아니면 제가 좀 맞출 수 있을까요? 네네. 제 이름. 네네. 제가 만들 수 있는 거. 제가 만든 거 같아요. 네네. 그럼 저 이거 할래요. 진짜. 어?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니, 해주시는 대로. 아, 제 어디다 쓸 거냐면. 아, 맞아요. 네, 핑크가 더 잘 어울리네. 아, 그럼 네. 워낙 그냥. 보셨다고 하시니까 아무거나 취향껏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래 바깥에를 잘 못 나와서 나왔을 때 좀 실컷 막 사가는 편이라서
오늘이네요. 너무 좋다. 박병진 영사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직접 이렇게 뵙게 될 줄이. 아니 사실 예전에 네네. 저는 예전부터 뵙고 싶었거든요. 아. 그 아프리카 방송도 자주 보러 갔었고. 아, 네, 고마워요. 달리고 네. 게임 하는 것도. 네네네. 아, 너무 방금 갑자기 아홉 달 짜리 좀 뵙게 돼서. 대문자 소문자 딱. 아, 이렇게 딱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나요? 네네. 좋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짐이 완전 너무 많아요. 다리가 퉁퉁 부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엄청 많이 샀어요. 진짜 완전 스트레스 확 풀고 가는 기분? 간만에 외출해서 마음에 드는 것도 잔뜩 사가지고 기분 너무 좋네요. 여러분도 대구 사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와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요즘 고데기에 빠졌어요. 원래 고데기도 안 하고 드라이도 안 하고 그랬는데 요즘 고데기 하는 재미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머리가 좀 길면서 이것저것 헤어스타일링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휴지통. 인테리어 소품. 간만에 기분 전환하고 아, 기분 좋게 집에 가네요. 뭐 먹으면 좋겠다. 배고픈데. 맨날 밥 먹는 시간 까먹어가지고. 집으로 가야지. 신난다.